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수리했습니다. 여기 바로 대구 롯데백화점 앞이고요. 수리는 여기 2층에 캐논에서 수리했어요. 아, 영상 찍어야 되는데 못 찍으면 어떡하냐 막 고민했는데 고장난 이유가 SD카드가 안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서비스에 나왔는데 2, 3일 걸린다 하더라고요. 근데 간단한 수리라서 뭐 점검 비용 포함해서 13,000원 줬어요. 카메라 거의 한 5년 좀더 사용하면서 점검도 한 번도 안 받았고 해서 뭐 점검 비용 생각하면 싸게 잘 했나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다시 이제 영상 열심히 찍어봐야죠. 안녕하세요, 하팀장입니다. 제가 이제 중구 쪽에 나와 있는데 중구 쪽에 이쪽에 물론 수익형 부동산도 현재 매물이 좀 많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빠져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저도 관심이 좀 있는 재개발되고 있는 아파트 그런 뭐 분양 정보나 이런 걸 좀 담아볼까 합니다. 물론 대구 사시는 분들은 직접 와서 보시면 되겠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니시고 전국 방방곡곡에 투자를 하셔서 혹시나 이쪽을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실 것 같고 아니면 직접 못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중구에 나온 김에 아주 활발하게 분양이 되고 있는 여기 태평로 라인과 고성동 라인 제가 임장을 차량으로 타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좌측편은 대구 교동입니다. 교동도 동성로 임대 수요자들하고 주변에는 주거지역보다도 이런 상업시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좌측편에 있는 다가구에 아주 많이 거주를 하시고요. 현재 교동 쪽 여기가 이 현지 주변에서는 다가구가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상업시설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우측편이 대구역 그리고 대구 롯데백화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지하 차량이 지나가고 사거리 지하에는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도로가 태평로입니다. 좌측편에 보면 대구역 힐스테이트 신축 현장이고요. 신축 현장을 지나서 이제 태평로 방향으로 서쪽 방면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좌측편에 파란색 외관 보이죠? 저기가 대구역 센트럴 자이 약 1000세대 정도 1000세대 조금 넘어요. 1000세대가 현재 아파트가 지어져 있고요. 얘가 지금 태평로에서는 가장 먼저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좌측편에 여기 펜스 친 거 보이시죠? 펜스 친 거. 초록색 펜스 친 거 저기가 이제 태양에서 아마 44층 아파트 지을 예정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트럴 자이 뒤편에는 대구역 풍경채 대구에서 줍줍 열풍이 아주 세게 불었던 저 또한 풍경채 줍줍 가서 번호표를 2800번 정도 번호표를 받은 것 같아요. 한 3000명 넘게 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경채는 약 600세대 정도 지금 요 바운드리로 해서는 거의 한 이것만 해도 1600, 1700 정도 세대가 현재 태평 내거리에 아파트가 지어질 거고요. 이 태평로 따라 이 길 따라 쭉 올라가시면 저기서부터 힐스테이트 밀집 지역입니다. 도원 힐스테이트 1차부터 시작해서 현재 그 옆에는 힐스테이트 2차 그리고 우측편으로는 고성동에도 대구역 힐스테이트 그리고 달성역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가 완전 도배가 되어 있어요. 조상복합으로 도배가 되고 지금 크레인이 종종 보이죠. 크레인이 보이실 텐데 저기가 앞으로 멋진 스카이라인으로 쫙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시다 보면 좌측편에 저층 아파트 보이죠. 저기가 이제 힐스테이트 2차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약 한 250세대 가까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우측편에 대구역 경남 센트럴, 우측편에 보이는 이 대구역 경남 센트럴인데 여기는 약간 140세대 정도. 그리고 좌측편에는 여기가 이 동네 대장입니다. 이 동네 대장이죠. 노원 힐스테이트 센트럴. 여기가 이 동네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좀 좋게 보이는 게 좌측편에 한 11시 방향, 10시 방향 보이죠? 여기에 이제 달프힐, 달성 프루지오 힐스테이트라고 약 1500세대 정도 들어오는데 저기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달성 내거리에서 우회전을 해서 이제 고성동 쪽으로 진입을 할 텐데, 태평로 쪽하고 여기 고성동 쪽하고 이 주변 상권이 많이 교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차 옆에 여기 보시면 우측에 여기도 펜스 쳐 있죠. 초록색 천막이 쳐 있는데 여기가 달성공원역 힐스테이트로 아마 뭐 지어질 예정입니다. 세대수는 약 한 300세대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 머리 위로 보면 도시철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건 대구 도시철도 3호선입니다. 3호선은 2호선 신남역과 1호선 명덕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우회전 돌아가면 제 고성동인데 여기도 앞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파트가 지어질 거예요. 예전에는 여기 이제 우회전하면 다 바로 보이실 텐데 지금 보면 철길 보이시죠? 철길 때문에 평가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많이 좋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거를 보완을 할까 하면서, 예, 여기가 경부선인데 이거를 도심 구간을 지하화 한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거 환경이 조금 더 개선이 되겠죠. 빨리 도시 환경이 지하화가 진행이 되면 오히려 이 주변은 더욱 인기가 많아질 것 같고요. 첫 번째 지하도로 올라와서 우회전을 딱 하면 바로 고성동의 멋진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곳이 바로 이쪽 부분인데요. 제일 먼저 지금 보이는 우측편에 여기가 오페라 태왕 약 530세대 정도 들어오고요. 순차적으로 오페라 힐스, 오페라 W, 오페라 스위첸이 주 형성이 될 텐데 한 4개의 회사가 지금 열심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약 한 3000세대 가까이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주변 환경이 엄청 많이 바뀌겠죠. 자, 여기가 현재 오페라 힐스테이트. 이제 주변으로 프리미엄이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2억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정말 미래가 기대가 되는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한창 지어지고 있고, 여기는 힐스테이트는 아직 지하를 공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페라 W는 이제 지상에 올라왔네요. 지상에 올라와서 이제 점점 지상에 올라옴으로써 프리미엄도 같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측에는 이제 오페라 스위치니 철거 마지막 단계 이루어지고 있네요. 지금 가장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는 제가 영상 처음에 보여드렸던 힐스테이트 대구역. 대구역 쪽에 다가구가 한 두 채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동 쪽 방면으로 다가구 주택이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쪽 매물도 많이 지금 문의가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도 거래가 되었어요. 이런 아파트 쪽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요 인근에 있는 수익형 부동산도 같이 눈여겨보시면 좀 더 넓은 폭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폭이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여유가 있으면 이런 중구 쪽, 태평로 쪽에 하나도 사놓고 싶은데 조정으로 묶이면서 중도금 대출은 당연 안 되고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만 하고 있어요. 머니만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좀
뭐 하나 정도는 더 해보고 싶은데 좀 답답한 심정은 맞아요. 없다 보니까 있으면 오히려 지금이 더 기회라 생각하고 조금 급하게 내놓으시는 분들, 양도세가 내년부터는 이제 비과세를 받으려면 내년부터는 1주택 된 후부터 2년이란 기간 거주를 해야 되니 지금 막 정리하시려는 분들 많으셨거든요. 지금은 2년 보유만 해도 마지막 주택 처분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보셨는데 내년부터는 1주택이 된 시점으로부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올해 좀 많이 12월 달에 그런 걸 좀 내놓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더러 있었어요. 그리고 내년 6월 달부터는 양도세가 또 올라가고 보유세도 올라가고 뭐 이걸 파란 말인지 팔지 말란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좀 아쉬운 점도 있고 그리고 취득세 부분도 조정부 끼기 전에는 내가 주택을 두 채 가지고 있고 세 채부터 8% 있는데 지금 조정으로 묶임으로써 한 채 가지고 있고 한 채 더 살려고 하면 이제 즉 두 채부터 8%가 되기 때문에 선뜻 취득세적인 부분에서도 잠깐 멈칫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10억짜리 사면서 10억짜리 건물을 사면 거의 한 3,500 크게 4천만 원 잡을게요. 4천만 원이면 낼 수 있었던 거를 거의 8천만 원 넘게 세금을 내야 되니까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서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아직 적응 그런 바뀐 세율에 대해서 적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살짝 주춤하는 건 있지만 뭐 그래도 지금이 이제 기회다 싶어서 오히려 움직이시는 분들 계시고 특히나 무주택자면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그분들은 오히려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십니다. 특히나 대구는 보상을 받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주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오히려 지금 기회다 싶어서 물건들을 많이 매수를 했어요. 심지어 안 팔리던 물건도 지금은 다 팔렸어요. 그리고 막 이제 지어진 신축 건물들과 이런 보유세라든지 개인 사정 때문에 내놓는 이제 물건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물건들 잡으시면 좋은 기회에 좋은 물건을 사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다 보면 그런 물건들이 이제 종종 나옵니다. 오히려 한편으로는 팔아도 돈이고 가지고 있어도 돈인데 팔 때 한 번에 그렇게 세금 많이 낼 바에는 나는 그냥 가지고 있겠다 다시 물건을 또 넣어두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개인 사정 때문에 물건 다시 내놓으시는 분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올해까지 팔면은 뭐 예를 들어 10억이다 근데 내년 되면 금액을 올릴 거다 왜냐 그만큼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더 올릴 거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틈 사이에서 나오는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사무실을 들어갈게요.